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투표, 운명의 투표일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선거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역사에서는 아주 혁명적 상황에서 있었던 선거라고 기록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진로와 정체성이 이 선거로 바뀌었다라고 기록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미리 예단하게 하는 일들이 요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오가는 이야기가 너무 거칩니다. 쓰는 단어가 피냄새가 나는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컨대 부역자라든지 괴멸시키겠다든지 청산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집단을 괴멸시킨다, 청산한다, 불태운다, 부역자,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입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은 다 모습이 다르므로 생각도 다르다.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나와 생각이 틀린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고 선거의 자유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될 살벌한 용어를 하고 또 용어를 아주 정확하고 가려서 써야 할 언론기관에서조차도 절대로 입에 담지 않아야 할 말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겉으로는 질서정연하게 치러지는 것 같지만은 그 내용으로는 그 안에는 굉장한 어떤 비극적인 사태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깥으로 폭파되지 않아야 될 텐데, 그것은 이번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각 정당의 지도층, 중진 인사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이해찬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30일 공주에 있었던 유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3명인데, 모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다.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한다.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괴멸시켜야 한다.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 집권해야 한다.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는 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킨다.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려면요, 계엄령을 펴든지 검찰을 마치 KGB나 게슈타프처럼 악용을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극우 보수 세력은 범법자들이 아닙니다. 극우 보수 세력은 이념 성향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좌파 인사들이 말하는 극우 세력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열심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괴멸시킵니까? 괴멸시킨다? 완전히 짓밟아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극우 보수 세력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김정은 집단입니까? 북한 노동당 간부입니까? 북한군
너희 장교들입니까? 아니면 학살 집단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당수를 괴멸시키고 그것도 완전히 괴멸시킨다고 합니까? 이게 이런 발언을 하고도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명국가 중에서.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으로 고약합니다. 괴멸시킨 그 결과로서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겁니다. 장기 집권. 이해찬 씨는 아마 민주투사를 자처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민주투사는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북한 공산당과 남한의 그 종북 좌익 집단과 싸워서 지켜낸 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민주주의라고 자처하려면 반드시 공산당과 싸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필수적 경력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안에서 독재적 행동을 하는 사람과도 싸워야 돼요. 민주주의는 독재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해찬 씨가 저는 공산당과 싸웠다는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투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산당과 싸우지 않고 대한민국과 싸웠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일제와 싸워야 독립투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당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민주투사라고 자랑을 합니까? 그런 그룹 중에 이해찬 씨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오늘 국민행동본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성명서를 내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평민당 의원 시절이던 1988년에 국군의 간첩 소탕 사진을 들고 나와서 청문회에서 광주 시민 학살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서울 부시장 시절에는 사적인 일로 부하 뺨을 때리고 총리 시절에는 광복 60주년에 지음하여 인공기를 보호하고 태극기 금지를 지시한 전력이 있다. 이렇게 딱 들이댔습니다. 이 국군의 간첩 소탕 사진은 사실은 이게 월간중앙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것인데 이것을 들고 나와서 청문회에서 국군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만세 부르는 사진이라고 폭로를 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그 월간중앙이 자진 전관하고 한 적도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입에서 나왔다는 게 더 충격적이죠. 국무총리를 지낸 분, 더구나 김대중 때는 교육부 장관을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에 걸쳐서 10년 동안 권력을 잡았던 사람 입에서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만약 5월 9일에 문재인 후보가 정권을 잡고 이해찬 의원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정권이 들어섰을 때 무슨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예고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폐청산이란 말이 유명해졌습니다. 적폐청산. 적폐청산은 이제 문재인 후보의 이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게 이명박 때의 4대강 사업, 방산 비리, 그리고 또 무슨 자원 외교 비리 등등을 조사를 다시 하겠다는데 이 조사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고 상당수 사람들이 구속해서 재판에 넘어가고 가서 지금 옥살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왜 또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이 법치의 제1원칙이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한 사건을 두 번, 세 번 조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했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에 대한 한풀이 정치 보복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보복적 수사를 하려면은 검찰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막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면 참 큰일 날 일인데, 4월 30일 날, 지난 일요일이죠. 북한 노동신문이 이 논평에서 제목을 이렇게 땄습니다. 역사의 반동들을 단호히 쓸어버려야 한다. 역사의 반동들, 북한 노동당 정권의 기관지는 역사의 반동들을 단호히 쓸어버려야 한다. 똑같은 날, 이해찬 전 총리는 보수 극우 세력을 괴멸시켜야 된다. 그것도 완전히 괴멸시켜야 한다. 단호히 쓸어버려야 한다. 완전히 괴멸시켜야 한다. 이거 남북한에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지난해 11월 말에 북한 노동신문의 기관지인 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남한의 언론들이 잘한다. 진리의 편에 서서 정의를 구현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남한의 전 언론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촛불 시위 열심히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코너로 몰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죠. 이 남북 간의 이런 이상한 공조현상, 이것이 우연의 일치냐 아니면은 이심전심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세력 간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냐 하는 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론 노동조합,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언론 기관마다 이 노조 지부를 갖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의, 특히 방송사의 보도 성향에 큰 압력 단체 역할을 합니다. 이 언론 노동조합이 요사이 명단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명단 이름에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언론인 명단, 10명 명단, 50명 명단식으로 공개를 합니다. 부역한, 부역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부역자라는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6.25 때 공산당이 서울을 장악을 했을 때 공산군에 붙어서 도와준 사람, 즉 인민군이죠. 북한군을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산부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국군이 수복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숙청되기도 하고 처형되기도 하고 큰 고초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편에 섰던 사람을 공산당은 또 부역자라고 불렀어요. 상호간의 부역자라고 불렀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부역자로 딱 찍히면은 살아남기가 어렵고 얻어맞고 잘해야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념전쟁의 시절이었죠. 그 뒤부터 이 부역자란 말은 잘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하니까. 부역자란 말에는 반드시 학살이란 말이 붙고요. 고문, 뭐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이 좌파 세력, 좌파 정당 쪽에서 부역자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역자로, 저도 아마 부역자로 몰려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0명 명단에 제 이름은 안 들어있습니다만은 성격으로 봐서. 그런데 이 언론 노동조합이 박근혜 정권에 부역했다는 언론인 50명의 명단을 보면은 제가 아는 기자, 논설위원,
방송사의 국장들 또는 이사장들, 이사들 많아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다 좌편향된 한국의 언론을 바로잡겠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코 여당 편을 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워낙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선동만 해대는 이 언론을 바로잡겠다고 노력한 사람을 부역자로 찍었습니다. 부역자로. 정권 부역자로. 완전히 올가미를 씌운 거죠. 정말 부역자 역할을 했다면은 뭐 그런 용어가 과격하지만 일견 수긍할 점이 있지만은 언론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사람 50명, 10명을 골라서 부역자라고 딱 찍었습니다. 그럼 다음 정권이 바뀌면 이 사람들 그럼 감옥에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언론 노조라 하면 거의 기자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기자들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부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부역자란 말 다음에 따라오는 이 무시무시한 숙청 또는 괴멸, 쫓아내기, 감옥에 집어넣기 이런 행동을 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 언론 노조는 아마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주국가에서 이런 살벌한 이념적 용어를 쓰는 세력이 한국에서는 좌파 세력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보수 우파 세력도 상당히 강경한 용어를 쓰지만은 그것은 대응하는 쪽에서 그렇지 이런 살벌한 말은 괴멸, 불태운다, 청산한다. 여러분 적폐를 청산한다 하면은 적폐만 청산합니까? 그 사람까지 같이 청산하는데 역사는 청산 대상이 아닙니다. 역사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적폐 청산이란 말은 좋지만은 그것이 부역자, 보수는 불태운다,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는 이런 말과 서로 연결되었을 때 이것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청산을 빙자한 자유민주세력 말살이다. 자유민주세력, 반공자유민주주의 세력 말살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하고 있는 그것도 투표일을 앞두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표를 얻는데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서 앞으로 가공할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을 갖게 합니다. 제가 어떤 40대 몇 분하고 만나보니까 의외로 이 적폐청산 이 말이 먹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안철수는 이명박의 아바타다. 그래서 안철수를 싫어한다. 왜 갑자기 이명박이 나왔느냐 물어보니까 박근혜 구속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는 게 이게 유행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하여금 잡아넣는다. 괴멸한다, 청산한다, 숙청한다는 말이 서슴지 않도록 나오도록 하는 것은 이 정치가 국민들의 심성을 망가뜨린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선거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만약 이 선거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정화, 자기 해결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도저히 이 나라는 피를 흘리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겠다는 식으로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1936년에 스페인에서 총선이 있었는데 이때 좌파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스페인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나서 유명한 스페인 내전으로
좌파 우파가 싸우고 소련이 개입하고 독일이 개입하고 해서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40만 명. 스페인. 그 아픔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970년 칠레,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잘 나가던 칠레에서 공산주의자인 아옌데가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아주 위험한 반미 정책을 펴다가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수천 명이 죽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선거가 피 흘리는 쪽으로 가는 문턱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선거는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공보의 첫 이야기가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어떻게 촛불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적폐 청산 또는 극우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그럼 통합 대상이 아닙니까? 보수 세력은, 극우 세력은 국민 통합의 대상도 아닙니까? 극우 보수 세력은 국민이 아닙니까? 즉, 비국민입니까? 비국민. 그러면 이 북한에서 말하는 적대 세력입니까? 적대 세력입니까? 북한에서는 적대 세력이 한30% 됩니다. 그 사람들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극우 보수 세력은 적대 세력입니까? 비국민입니까? 이해찬 씨의 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